트랙 이동과 자주 사용하는 채널 스트립에 연결하여 최근 출시한 SSL UC1처럼 사용 중입니다. 오늘은 캐리뷰 UHD V15 UPG 터치 모니터를 이용하여 커스텀 미디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음악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에 다양한 악기와 플러그인을 띄우게 됩니다.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보면서 믹싱하거나 저처럼 개별 트랙 믹서와 그룹 트랙 믹서를 따로 쓸 때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터치 모니터의 경우 미디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작업 방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캐리뷰 V15 UP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스펙 리뷰는 이미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캐리뷰 V15 UPG는 15.6인치의 4K 터치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알파스캔 27인치 모니터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HDR과 업스케일링도 가능하여 고화질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제가 관심있던 요소는 10포인트 멀티터치입니다. 선명한 화질과 멀티터치를 이용하여 저만의 미디 컨트롤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카멜레온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터치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정가도 저렴한 편이지만 $4.99로 할인할 때 구매하여 사용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멜레온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자유도입니다. 버튼을 만들거나 노브와 페이더를 만들어 원하는 기능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룹 트랙 솔로 버튼, 자주 사용하는 아날라이저, 트랙 이동과 자주 사용하는 채널 스트립에 연결하여 최근 출시한 SSL UC1처럼 사용 중입니다. 매키 컨트롤도 지원하여 엄청난 편의성을 만들어줍니다. 간단하게 볼륨 페이더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ESC나 우클릭으로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비어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원하는 타입의 슬라이더를 선택하고 빈 곳을 클릭합니다. 프로퍼티즈에서 다양한 요소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MIDI에서 채널과 넘버를 세팅합니다. 저는 채널 9에 넘버 1로 세팅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모트를 카멜레온에 연결하고 비어있는 위쪽 컨트롤에 연결합니다. 런을 누르고 페이더를 동작하면 자동으로 미디 채널과 어드레스가 연결됩니다. 이제 아래쪽에서 선택한 트랙의 볼륨을 제어하게 세팅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트랙의 볼륨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네릭 리모트에서 미디 신호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캐리뷰 V15 UPG는 포터블 모니터 시장에서 높은 사양에 속합니다. 그래서 완성도와 실제 성능 면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본체 왼쪽으로만 연결이 가능하고 배사홀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카멜레온은 별다른 세팅 없이 커스텀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점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다만 약간의 버그가 있는 게 아쉽지만 피드백이 빠른 편이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오늘은 캐리뷰 V15 UPG와 카멜레온을 이용하여 만든 커스텀 미디 컨트롤러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미디 컨트롤러를 자신의 작업 방식에 맞게 잘 세팅한다면 보다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